끝도 없는 부인의 의혹, 유감이란 말에 담긴 오만함, 윤석열 후보의 안하무인을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로 의심되는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으로 추정되는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서울대도 초등학교의 실기강사 경력과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 경력이라는 근무기록도 없는 유령 이력을 기재한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건희 씨의 경력과 이력서는 거의 창작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의혹 앞에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김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가 당황스럽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라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부인의 허위 이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전시 불법 협찬 의혹, 대관 특혜, 협찬금 뇌물 봐주기 수사 의혹,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논문 돌려막기 등은 국민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그런 태도를 안하무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도 충분치 못한 이 마당에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사태를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오히려 더 놀라울 뿐입니다. 또한 최근 윤 전 총장의 방역 감수성도 또다시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 손바닥에 선명하게 그려진 임금 왕자에 대한 변명으로 손가락만 씻었다, 이런 설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모른 척하며 침묵할 수 있는 뻔뻔함, 그리고 대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당당함, 바로 이것이 국민의 위에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를 흠모하는 사람, 전두환의 정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나 가질 법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사죄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혹을 밝히고 규칙을 지키고 잘못을 사죄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